2015년 3월, 시티즈 스카이라인스라는 도시 시뮬레이션 게임이 출시됩니다. 플레이어는 황무지 위에 건물과 도로를 건설하고 각종 정책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특히 시티즈 스카이라인스는 자유도가 높아 대중들의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복잡한 알고리즘이 상호작용해 모든 것들이 실제 도시처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계획 없이 건설하면 교통정체, 범죄 증가, 도시 파산과 같은 문제를 유발합니다. 매년 확장팩을 출시하고 있는 이 게임은 실제 도시 모습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2018년 LH는 시티즈 스카이라인스를 이용한 도시 시뮬레이션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5-1 생활권을 구상하는 아이디어를 시민들을 통해 모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도시에서는 게임처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들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의 저자인 도시경제학자 리처드 플로리다는 도시의 양면성을 지적하였습니다. 그가 분석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번영한 도시일수록 불평등이 만성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도시가 겪고 있는 위기 중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뉴욕, 보스턴, 워싱턴 DC, 샌디에이고와 같은 도시들은 전 세계의 첨단 기술과 벤처 자본 투자의 절반 이상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기술, 재능, 관용을 의미하는 3T가 대도시로 계속 쏠리며 몇몇 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창의성을 쉽게 발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시들 간의 경제적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성공이 보장되는 도심에 돈을 묻어두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임대 사업으로 수익을 얻기 시작합니다. 임대료가 높아지자 많은 사람들이 주택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도심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본질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도시의 주택 비용이 높아지는 현상은 도심 자체가 좁기 때문에 발생하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언론은 건물주가 가해자이며 임차인은 피해자라고 묘사해 중요한 문제를 놓치게 합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노동계층과 서비스계층의 만성적인 빈곤입니다. 이 두 계층은 다른 곳으로 이주하더라도 생활 여건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난한 지역으로 가면서 계층 상승의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교외 지역이 확산하면서 자동차를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인프라 건설 비용이 늘어나 정부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 혼잡과 대기오염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도 발생합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1조 달러, 한화 약 1,137조 원 정도의 비용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건설업자들이 건축비를 낮추기 위해 아주 먼 교외 지역만 개발한다는 점입니다. 중간 지역의 주민들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소외받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도시화가 진행될 때엔 지역 전반의 산업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덕분에 주민들의 생활 수준 역시 급격하게 향상되었습니다. 반면 요즘 개발도상국은 다릅니다. 세계적으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산업 활동이 소수의 지역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발전시킬 시간이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인프라 부재입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물을 깃거나 음식물을 교환하고 하루 종일 걷는 데에 소비합니다. 그렇게 매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리처드 플로리다가 정의한 도시의 위기 사례는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90%는 국토의 16% 면적만을 차지하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도시 빈민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도심에 살고 있는 20세에서 34세 청년들 중 37.2%가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재건축 구역이나 쪽방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면 실제 도시 빈민들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도시 개발법은 무엇일까요? 모순적이게도 도시화가 그 방법입니다.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유발하기 위해서 초고층 빌딩이 아닌
중간 높이의 빌딩을 짓습니다. 한 사례로 중국의 유플러스 청년 창업단지가 있습니다. 44살 이하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곳에 입주 가능합니다. 입주자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창업할 수 있습니다. 광저우, 베이징 등 8개 지역의 창업단지에 2만 명의 청년이 거쳐가면서 새로운 스타트업 역시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덕분에 도심의 양질의 일자리가 끊임없이 창출됩니다. 대한민국 부산에서는 빈집 1만 곳을 이용한 반딧불이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빈집을 복합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빈집 소유자 역시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미개발 상태로 이를 방치한다면 토지 가치세를 높게 부과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토지 가치세는 토지를 더 생산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합니다. 높은 대학 졸업률에도 불구하고 도시에는 지식 노동자인 창조계층 일자리가 빠르게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저임금 서비스 분야는 가장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일자리 중 하나입니다. 최저임금은 서비스직 근무자들이 도심의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인상되어야 합니다. 지역별 경제 수준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하며 생산성과 생활비가 이에 속합니다. 시장과 지역사회의 지도자들은 실용적인 대안이 무엇이며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 정부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도시가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체임을 깨닫고 지금보다 더 많은 권한을 넘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화된 대안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리더들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뤄본 주제는 도시 정책 결정자나 건설업자만 알고 있어야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도시의 위기를 깨닫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유엔은 2050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도시에 거주하게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도시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불평등으로 고통받기 전에 악순환의 끈을 끊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자 리처드 플로리다의 말대로 도시의 위기가 닥친 지금이 오히려 위기를 극복할 변곡점이지 않을까요?